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날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니3 프로 전기줄을 볼 수 있는지 전기줄 실험해 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미니3 프로 못 봤고요. 근데 전기줄을 인식을 못해. 에어3 못 봤고요. 전선을 아예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이구야, 이거 어떡하지? 매비3 프로 못 봤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전선은 서 있는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DJI 드론들은 모두 전기줄을 확인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미니4 프로는 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로펠러 홀더를 기본적으로 줍니다. 오른쪽 여기에서 풀러서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좋은 게 짐벌 보호대 있잖아요. 탈착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위치 잘 맞추고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서 탁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쉽게 빠지고 쉽게 넣어져요. 매우 편해졌어요. 디자인 미니 시리즈는 앞다리를 먼저 풀던 뒷다리를 먼저 풀던 상관없이,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펴시고 전원 두 번 눌러서 켜주시고요. 이쪽 면으로 전파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면으로 갖고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맞춰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저희 편의점이고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입니다. 우선은 전기줄부터, 가장 궁금한 전기줄부터 보죠. 저도 전기줄이 너무 궁금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드론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서 부딪히겠다 안 부딪히겠다라는 게 보여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내려보면 저기 드론이 보이죠. 제 드론이 보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전선 못 보고요. 밑에 있는 전선도, 우와, 전선을 살짝 보긴 했어요. 지금 위로 아래로 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좀 전에 전선을 보는 것 같았는데 안 보네요. 전선을 보긴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식률도, 인식을 할래다 말래다 할래다 말래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못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다 띵띵거리는데 못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전선 사이를 좀 지나간다 해도 소리는 안 납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밑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드론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 위에 있는 전기줄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소리는 났지만 회피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인식을 좀 간혹 한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회 표준 회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물 회피가 현재 우회로 돼 있잖아요. 우회 표준. 이 상태로 됐을 때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위로 가면서 피해 갑니다. 이번엔 뒤로 돌아서 뒤로 가볼게요. 후진. 후진을 쭉 하면 알아서 또 잘 피해서 갑니다. I don't know what I'm meant to feel anymore. 전진하고 후진은 미니3 프로 때도 되던 거예요. 그러면 옆을 해봐야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해도 알아서 잘 올라가고 피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해도 알아서 잘 올라가고 피했습니다. 우회로 쭉 가면 알아서 또 잘 피해갑니다. 쭉 가면 알아서 또 잘 피해갑니다. 모든 방향의 센서는 정상적으로 잘 회피를 하면서 가고, 이번에는 정지로 해볼게요. 정지로 하면 몇 미터에서 멈추는지. 장애물 정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밀면 가다가 말았어요. 나를 바라본 상태에서 옆으로 쭉 밀면 가다가 말았어요. 이 정도에서 말았어요. 거의 2m, 3m 정도 돼 보입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직진을 하면 여기에서 또 멈췄고요. 대략 2, 3m 정도 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대략 2, 3m 정도 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방향을 해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2, 3m. 우회 고급 회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회에서 표준이 아니라 고급으로 해서 한번 피해 보도록 할게요. 고급으로 했을 때 피하는 느낌이 다른 게 옆으로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위로 안 피하고 옆으로 피한다면은 이렇게 옆으로 피하면은 이제 고급으로 피하는 거고, 지난번 실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전진을 하면은 우회를 하고 이 정도 거리는 1m입니다 표준으로 해볼게요. 우회 옵션을 표준. 지금 고급이었거든요. 왜 이번엔 이쪽으로 가니? 왜 자꾸 올라가? 보너스입니다. 문과 유리를 알아볼게요. 지금 센서가 켜진 상태에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통과하지 못하네요.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유리가 좀 크거든요. 여기를 앞으로 밀었을 때 얘가 유리를 인식하는지 볼게요. 우선은 앞에 기둥을 보고 멈췄어요. 근데 슬금슬금 앞으로 가려고 그래.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좀 옆으로 가서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에 가까이 가서 높이는 저절로 올라간 거고요. 여기에서도 앞으로 안 가지고 있고요. 앞에 장애물로 인식을 했어요. 이쪽 유리 앞으로 전진. 전진 된다. 잠깐만. 유리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유리하고 거리는 지금 40cm밖에 안 남았어요. 드론의 정지 거리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유리를 못 봤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유리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전기줄처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실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DJI 드론의 최대 숙제죠. 장가지랑 전선은 못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혹시나 미니4프로가 전선을 보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전선하고 장가지는 못 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꼭 인지하시고 조심히 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난 미니 시리즈 너무나 반갑네요. 영상 매일매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4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미니4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끝! 프로 바뀌면서 얼마나 잘 다녀올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you. 지금 제가 느리게 돌지에 나와가지고 매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